일지매님, 또 한 번 저를 살려주셨네요. 이놈은 매번 패만 끼치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. 그렇지만 그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일지매님에 대한 얘기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요. 앞으로는 제작거리에서 내 얘기를 떠들고 다니면 안 돼. 알겠습니다. 요 입단속을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요. 내 뒤를 쫓아다니지도 말고. 아, 알고 계셨습니까? 저를 구해주셨어요. 일지매! 잡아라. 예. 일지매 거기 서게! 일지매가 아닌데요. 일지매요? 자돌아,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이자냐? 아니요. 보내줘라. 예. 신창규 대감이 차돌이를 왜 데려간 겁니까? 아, 저한테 일지매님이 있는 곳을 대라고 했습니다. 네가 일지매 있는 곳을 아느냐? 예, 아니요. 알 리가 있겠습니까? 예, 알 턱이 없죠. 아, 인석이 저 일지매 얘기를 괜히 아는 척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다가 이게 끈적한 것 같은데. 믿어도 되겠습니까? 아, 물론요. 아, 그렇지, 그자. 예, 그럼요. 알 턱이 없죠. 이제 돌아가시죠. 저는 신창규 대감을 좀 만나뵙고 가야겠습니다. 아, 그럽시다. 저 아무튼 번거롭게 해드려서 미안하오. 그럼. 따라와. 그러니 내가 저작거리에서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. 아, 이거 좀 놓고 가지 말라고 달래. 아니, 이거 아시고. 하여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, 못 살아. 에이. 그나저나 손달님도 그걸 보셨어야 했는데. 뭘 봐, 인사가. 기존. 왜? 신창규가 자기 신발. 뭐? 아니, 신창규가 신발? 아무래도 감추는 게 있는 것 같다. 감시를 붙일까요? 발빠른 아이를 붙이도록 해라. 그래서 만일 일지매가 나타나면 지체 없이 나에게 알리도록 해라. 예, 부장. 그 아이를 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? 일찜에 그 자를 잡으려고 했네. 나리댁에서도 잃어버린 재물이 있으신 겁니까? 그런 일 없었네. 나같이 비난한 자가 사는 집에 훔쳐갈 게 뭐가 있겠나. 나는 오늘 일찜에 그 자를 처음 보았네. 그럼 어째서 팔은 왜 다치신 겁니까?
혹시 그걸 말이라고 묻고 있는 겐가? 그건 자네 같은 자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? 근자에 일짐의 그자가 선량한 양반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다닌다고 하진 않나? 근자를 자네가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직접 나서서 잡으려고 한 것 뿐일세. 그게 사실이십니까? 부자명 부장이라고 했지. 옛날에 전에 지금 나를 신문하고 있는 것인가? 자네가 신문해야 할 자는 일찜에 바로 그놈이란 말일세.